안녕하세요. 컴스리존입니다. 이전에는 삼성 노트북을 손 봤었는데, 이제 바로 레노버 노트북이네요. 완전한 프리더스죠. 아무것도 설치 안된 버전. 이전에 삼성 노트북은 이제 리눅스라도 설치가 돼 있었는데, 이 노트북은 리눅스도 설치가 안돼 있는 버전이에요. 지금 보시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출장 가서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. 다른 작업은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. 바로 인식을 하더라고요. USB를. 그래서 뭐 별달리 설정할 부분은 없었고요.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자료가 많다거나 이런 분들도 웬만하면 이렇게 통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. 내가 완벽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뭐 파티션 나눠도 상관없는데요. 저 같은 경우도 통으로 사용하거든요. 그게 사용하면서 훨씬 더 이로워요. 만약에 백업 공간이 필요하면 요즘에 외장 하드도 잘 만들어졌어요. 그런 거 하나 쓰시는 게 낫겠죠. 아니면 뭐 구입할 때 하나를 더 추가를 하시든가. 대부분 설치 단계에서 이제 무선이든 유선이든 드라이버는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새거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치가 안 됐어요. 그래서 USB 유선 랜 카드를 이용해서 임시로 인터넷을 연결을 했고요. 윈도우 자체 내에서 수동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드라이버를 하나하나씩 설치를 해줘야 돼요. 하나도 빠짐없이.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도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. 이 부분은 별도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진행을 했어요. 드라이버 설치가 다 끝나면 이제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럴 때는 연결이 되면 이제 USB 유선 랜 카드는 빼야 되겠죠. 아무튼 뭐 현장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. 변수도 많고. 그래서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다니지 않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.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고요. 시간은 30분 안에 다 끝났어요.